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안 위도 섬 여행을 떠난다고요? 예, 환상의 고슴도치 섬 위도로 갑니다. 홍길동 전에 나오는 율도국 전설이 전해지는 섬이기도 하며 부안의 적벽강, 채석강 등과 함께 전북 서해안 국가지질공원이기도 합니다. 국가지질공원 암벽 중 가장 신비로운 곳이 대월습곡입니다. 출발하는 곳은 부안 격포항 여객터미널인데요. 승선권은 현장 예매도 가능하지만 가보고 싶은 섬 홈페이지 예매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참고로 차량은 현지 발권만 가능합니다. 신분증은 꼭 필참하셔야 합니다. 격포항에는 새우깡을 받아 먹기 위해서 많은 갈매기들이 찾아왔네요. 격포항에서 서쪽으로 약 14km 떨어진 위도까지는 약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보안 위도는 섬의 생김새가 고슴도치와 닮았다 하여 고슴도치 위자를 사용하는 섬으로 고슴도치 조형물과 명칭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위도항에 내리면 가장 먼저 고슴도치 조형물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대월습곡으로 가기 위해서는 물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위도 물대표를 앱에서 꼭 확인 바랍니다. 위도에서 순환버스로 위도 해수욕장 방향으로 위도 하수처리장으로 이동합니다. 순환버스는 위도 하수처리장에서 하차하고 자차 이용 시 위도 하수처리장 앞 무료주차장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대월습곡 가는 길은 두 곳이 있는데요. 왼쪽 위도 정수장 방향과 설문시 오른쪽 위도 해수욕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도 정수장 방향은 영상 끝부분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위도 하수처리장 방향으로 진행하는데요. 초입에 지오트레일이라는 색깔 바랜 지오트레일 이정표를 꼭 확인 바랍니다. 썰물은 조수의 간만 차이로 해면이 하강하는 현상으로 바닷물이 만조해서 간조로 하루에 두 차례씩 밀려나간다고 하며 대월습곡은 썰물 시에만 방문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닷물이 빠진 모래 갯벌을 지나면 숲길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위도정수장 방향에서 오는 코스와 합류하는 지점입니다. 대월습곡은 보안위도에서 가장 가보고 싶었던 놀라운 지구 변화의 흔적을 만나게 되는 장소입니다. 대월습곡과는 안내 이정표가 많이 훼손되어 있어 조금은 눈살이 찌푸려지네요. 이 길의 공식 명칭은 대월습곡 지오트레일이라 불린다고 합니다. 지질공원은 경관과 지구과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보호하고 교육 및 관광산업에 활용하여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공원 제도를 말하며 세계지질공원과 국가지질공원으로 구분된다고 하며 위도는 서해안 국가지질공원에 속한다고 합니다. 드디어 신비로운 대월습곡에 도착했습니다. 바닷가에 자리한 대월습곡을 만나는 순간 입을 쩍 벌리며 감동의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다니 행복한 시간입니다. 보안 위도 진리 대월습곡은 보안군 위도의 해안 절벽에 위치하는 횡화습곡으로 단단해진 지층이 횡합력에 의해 변형되는 일반적인 습곡과 달리 완전히 굳어지지 않은 지층들이 양탄자처럼 말려 거대한 습곡 구조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나라 다른 습곡과는 차별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조금만 진행하면 동굴도 있습니다. 동굴 속 바위에는 붉은 색들이 있어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대월습곡 자연동굴 안에서 바라본 풍경 또한 신비한 그 자체였는데요. 아름다운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요즘 인기 있는 동굴샷 명소로도 최고의 장소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역광이라 아쉽습니다. 보안 위도 진리 대월습곡은 백악기 이전에 형성된 우리나라 습곡과는 달리 백악기 이후에 형성되는 등 시기나 과정, 형태 등이 다른 습곡과는 다르고 독특한 특징이 인정되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큰다리라 불리어온 대월습곡은 층이 뚜렷한 하부 경계를 갖고 가로로 잘 연장되어 나타나는데 푸른 바다와 어우러져 경관 또한 매우 뛰어납니다. 이토록 신비스러운 해안 절벽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풍경에 감동적입니다. 이제 아쉽지만 위도의 숨은 비경 대월습곡을 뒤로 하고 돌아갑니다.
잠길과 바닷길 합류 지점인데요. 설물시 바닷가로 진행하면 위도 해수욕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위도 해수욕장입니다. 1km에 달하는 고운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는 아치형의 해수욕장으로 경사가 만만하고 수심이 깊지 않으며 화장실과 샤워장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차박 캠핑을 하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일주도로도 잘 되어 있어 드라이브 코스로도 좋겠는데요. 대월습곡 산길로 갈 수 있는 두 번째 위도정수장 방향입니다. 주차장에서 위도정수장 방향으로 진행하면 위도 상수원을 지나 깊은 곰 해수욕장 방향으로 포장도로를 따라 나갑니다. 도로를 조금 걷다 보면 만나는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합니다. 특별한 이정표는 없습니다. 이것은 지오트레일이라는 이정표 대신 노란 비닐로 임시로 길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길은 넓고 비교적 안전했습니다. 밀물시 이용하는 길이다 보니 신경을 안 쓴 것 같은데요. 안전을 위해서 지오트레일 이정표라도 부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코스는 바닷가 방향보다는 조금 긴 코스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바닷가와 합류 지점을 만납니다. 이후 코스는 바닷가 코스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대월숲곡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점심은 미스트롯 김태현이 다녀간 위도 파금장 위도 반점 짜장면과 짬뽕을 먹었는데요. 정말 맛집이네요. 쉽게 만날 수 없는 지구 변화의 흔적을 만나게 되는 신비로운 대월습곡 봉길동 을도곡 전설을 찾아 떠나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